13장 1절부터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일단 듣기에 그렇게 뭐 마음에 굉장히 근심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 또 그런 토양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잔잔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평온한 예배나 설교를 들을 때처럼 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은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죠?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물론 비상식적인 요소는 있어요.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말은 조금 비상식적인데 급하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던 뿌리도 씨가 날아가서 떨어지고 그리고 돌밭에도 가서 좀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이 농부가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안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뿌리니까 어디에서 열매를 맺었다고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고 길가에서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가시던 뿌리에서도 못 맺었어요. 그리고 바위에서도 못 맺었어요. 상식적입니다. 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맺었대요. 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온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네 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좋은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축복된 사람이 된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또 환경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이 되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는 돌짝밭인가 옥토인가. 옥토인 사람이, 마음이 옥토인 사람이 따로 있고 돌짝밭인 사람이 따로 있나요? 남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 저 사람 돌짝밭이야. 늘 핑계만 대. 예배 시간 늦으면서 늘 핑계만 대. 저 사람은 길가야, 길가. 아마 인생 저런 식으로 살 거야.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 그럴 거라고. 결국 그러면 우리의 그 토양이라는 건 인간성의 문제. 여러분, 저 사람은 인간성이 원래가 길가라고 그러면은 좋은 씨앗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 사람 팔자죠. 네? 운명이죠. 그 사람은 좋은 것 가지고 늘 길가처럼 만들어서 뿌리를 말려버리는 열매를 못 내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 얘기는 니들은 좋은 사람 좀 되라 그 얘기일까요? 근데 적용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문제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마. 그 은혜 못 받아. 그리고 당신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단단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 돌짝밭처럼 그러지 말라고. 그걸 바꾸면 네, 이제 마음이 좀 유연해져야 되죠. 그죠? 환경에 따라서 아마 당신이 요즘 너무나 그렇게
급박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 아니면 사기를 몇 번 당하더니 뭐 못 믿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이해도 해줘야 돼. 그럼 뭐예요? 환경의 문제다. 맹자가 괜히 엄마 따라 이사를 세 번 했겠어요? 환경의 문제다. 인간성의 문제이거나 환경의 문제이거나. 그러면 씨앗은 뭐예요? 씨앗은. 천국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인간성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뭔데 마음 안에 그런 토양이 생길 수 있나요? 마음 안에? 혈액형에 따라서, 예? DNA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토양이 결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환경이, 예? 우리가 너무나 바빴어. 우리 마음 안에 실제로 그런 토양이라는 게 들어와 있느냐, 그거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내 안에 내가 바쁘니까 나는 가시밭이 됐다? 그게 맞는 조합이냐,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 우울해.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면 오늘 새벽에 온 전화 한 통화 때문이었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말일까요? 여러분 그 전화 때문에 우울한 걸까요? 아니면 우울하고 싶은데 전화가 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우울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전화가 타이밍을 맞춰줬을까요? 뭐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양육반을 하면서 나눔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제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적었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타이핑으로 치고 또 요즘은 파일을 다 보내기 때문에 제가 좀 게을러졌어요. 옛날에는 파일을 못 받았고 제가 손으로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어요. 나눔을 해주면 그 중에서 물론 과제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필사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몇 반씩 해가지고 매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 신기가 나는 거야. 도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법칙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본인은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뭐 시어머니와의 통화, 시누와의 통화 때문에 아니면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라고 근데 그 대상은 수시로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일정한 리듬이 있는데 그 환경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굉장히 나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혀 반대쪽이에요. 나쁜 일이 없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환경과 도대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있겠죠, 있겠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느 쪽에 주도권이 있는 관계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머리 좀 쓰세요. 네? 네. 환경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해서 내 마음 상태를 다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 상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물고기는 물 밖에 내놓으니까 파닥거리고 물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그게 뭐 마음이에요. 환경에 따라 그냥 결정되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마음이죠. 환경에 전적인 지배를 안 받는다고요. 전적으로 지배를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환경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실험을 해볼까요?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어른의 마음으로는 아 얘가 슬퍼서 우는가 보다. 아니죠. 애들에게 슬픔이란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달래주면 애들을 달랜다는 거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달래는 게 보여요. 예, TV 채널 하나를 딱 틀어주면 먹고 약속하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 You are special. 너는 별난 아이야. 막 너는 자존감. 너 하나님이 사랑해. 막 백날을 얘기해줘봐야 소용이 없는데 TV 채널 하나 딱 틀어주면 얘는 행복해져요. 그게 달래주는 거죠. 언어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좌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일구자 그렇게 얘기하고 결론을 많이 맺었습니다. 혹은 환경을 잘 정리하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살면서 고센 감정의 소용돌이에 말려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충격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마음이 가시밭처럼 되어서 그런 가운데서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잘하지 못하니까 또 길 가는 사람처럼 늘 피곤하고 피곤해 절어 있어서 바쁘고 정신없고 도대체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가지치고 정리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집중력을 가장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사람이 가장 바쁠 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예를 들어서 프로운동선수가 농구선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면서 덩크슛을 예? 마이클 조던 아세요? 덩크슛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명예로운 삶, 예? 자기의 최선, 심지어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아들과의 대화까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것이 담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건 틀렸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새벽같이 리포트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출장 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미팅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출장지로 떠나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너가웃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줄 알고 지금 전의에 충만해가지고 떠났는데 회사에 가니까 책상 뺐다고. 당신 집에서 내일부터 쉬라고. 그러면 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나고요. 그리고 생각도 기운을 잃고 내 삶의 에너지도 빠져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토양은요. 환경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 마음의 상태와 관계된 것도 아니라는 거. 관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관계. 열매 맺는 비결은 내가 잘하거나 환경을 잘 다스리거나 그 두 개에 달려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천국의 비유 1부입니다. 2부는 해설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요. 전혀 다른 얘기를.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뭔가 좀 다르게 성경을 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상식적인 얘기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옥토에다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다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바닷가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요.
농사꾼이라면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리고 즉 그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인간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네? 지능이 높은 사람이 공부 잘한다. 아니면 환경이 차분한 데서 자란 사람이 공부 잘한다. 그 정도 얘기라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상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 자, 천국의 비밀 1.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누구죠?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다음 2.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이것도 뭔가 비상식적이죠? 그 말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즉 열매 맺는 사람은 열매 맺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도 아니라 빼앗기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천국의 비밀 3.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자 같아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다섯 번째 비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없는 자는 들어도 소용없다. 그 얘기죠. 자, 복음은 어떤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장 14절인데 냄새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옆에 분에 가면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나요? 좋은 냄새? 찌개 냄새 나나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냐고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난대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냄새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태도나 뭐 이런 걸 뜻하나 보다. 마음 상태, 그죠?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 보여.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아 보여. 아, 그리스도인 같아.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 냄새가 나는 걸 당신 예수 믿지? 예. 냄새가 나, 그리스도인 냄새.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래.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사람 좋아 보여. 그러면 속이 정말 이렇게 꼬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간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웃고 스마일에다가 언제나 아, 예, 예절 바르게 문도 열어드리고 부지런하고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보니까 죽음의 냄새가 난대요. 이게 무슨 워투송이에요 이게? 예?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영적인 범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면 이것은 영적인 범주를 말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범주를. 상식적인 범주가 아니라 예? 구구단을 외우면 술을 잘 다스리게 된다. 그런 건 상식적인 범주죠. 그런데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자랐는데 갑자기 악몽을 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더니 병이 생기더니 이거는 비상식적인 범주죠. 뭔가 당연한 인풋이 아웃풋이 안 된 문제가 생긴 거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범주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범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육혼영, 영혼육으로 구별을 하죠. 이건 범주예요. 육은 뭐예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주를 말합니다.
생각도 육적인 게 있죠. 즉 지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미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지각되는 것. 이걸 영육이라고 말합니다. 혼은 뭐예요? 지각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인식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주.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혼에는 뭐가 담기냐면 내 안에 부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긍정성이 있거나 내 안에 부정성이 내 육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돼요? 예?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우 입맛에 안 맞아. 그것은 진짜 입맛에 안 맞거나 아니면 내 입맛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과 내 안에서 결합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딸네 집에 가서 먹으면 맛있어. 같은 사람이 며느리 집에 가서 먹으면 짜. 왜냐하면 국의 염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얘는 나를 싫어해. 부담스러워해. 빨리 가고 싶어 할 걸? 내 마음에 있는 상태와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뭐였든지 상관없어요. 상황이 뭐였든지 상관없다고요. 어떤 사건 속에서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치유되잖아요. 그 이유를 다 제거했는데도 부부싸움의 경우도 그런 경우 많죠. 아니 당신이 이게 문제라며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해 줬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죠. 그 뭐가가 문제죠. 그게 문제는 아닌 거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은 치유되지 않죠. 사람의 문제? 이거의 문제? 그 치유되잖아요. 즉 혼이라는 것은 내게 통제되지 않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고 예, 그건 뭐 무의식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강박이기도 하고 뭐 신경증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변데 치유되지 않아요. 영이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범주죠. 영은 뭘까요? 예, 의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뭐 일반에서는 영이라는 것은 범주에 없어요. 그거는 종교인들의 상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영은 뭐예요? 그 혼에다가 소스를 공급하는 루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옛날에 한국에는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 있었어요. 그죠? 예. 둘 중에 하나 공급하는 거야. 그냥 팍팍 이해가 되세요? 예.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있단 말이에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래서 예. 코카콜라에서 제공하는 업소에서는 전부 코카콜라 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펩시 시음회를 열면서 마셔보고 이거 맛있는데 어 펩시네? 아 그러면서 이제 펩시도 깔기 시작하는 거죠. 펩시. 미국에서는 뭐 펩시가 대세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코카콜라를 까느냐 펩시를 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맛이 길들여지는 거죠. 예? 그 메이커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신라면에 맛을 들이면 삼양라면은 끝났다 해요. 그 다음에 꼬꼬면이 나와도 신라면의 맛은 영원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소스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어느 쪽 전류를 받느냐의 스위치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혼 안에 어느 쪽에서 어두움의 소스가 오느냐 밝음의 소스가 오느냐 부정성의 소스가 오느냐 아니면 진정한 생명의 긍정성의 소스가 오느냐 둘 중에 하나. 영적인 것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영이라는 것은 또 매직 안경과도 같아요. 그 안경을 쓰면 우리 혼 안에 있는 요소가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죠. 뭐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 그거 바보 같은 질문이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그렇게 결정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그죠? 미웠던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짜던 음식이 싱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내 안에서 조장하는 내 혼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원재료로부터 다른 소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렌즈를 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요소가 바뀌어버려. 그리고 그것이 내 육에다가 영향을 미치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지가 구두쇠가 어느 날 자선사업가가 되는 거죠. 네? 그의 안에서 구두쇠의 그 마음을 조장하던 그의 안에 어떤 힘들이 다른 소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발장이 그 피해의식, 그 19년의 세월, 그 안에 있던 그 르상티망,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강박관념,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전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냄새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그 같은 냄새를 두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맡았대요. 된장찌개라면 이해가 되죠. 된장찌개에서 된장 냄새가 나는데 근데 된장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생명 냄새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대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이 혼 안에 냄새가 있을까요? 냄새 없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형체도 없고 영적인 것은 스위치라니까요. 소스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걸 구별하는 것만이 영적인 거지 일단 혼 안에 들어와도 예, 냄새라는 건 없어요. 냄새 없습니다. 냄새는 육적으로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없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슬플까 기쁠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장례식에 가서는 늘 우는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당신이 가서 즐겁고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해봐. 옛날에 조영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수가 죽으면 그 사람 히트곡을 불러주는데 어떤 그 옛날 중창단은 히트곡이 그거래요. 잔치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나? 근데 그 얘기를 어떤 장례식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그 상주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런 호러자식 상갓집에 와서 애통하고 울어야지 사람들을 웃겨? 라고 해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아 장례식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상주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선택이라니까요. 꼭 슬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뻐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지 우리의 혼과 영 안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네? 들어오지는 못해.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못해. 단지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다시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까? 주일날 올 때 싸운 거 그건 뭐예요? 선택이라니까요. 네? 내 안에 뭔가가 주일날은 싸우는 게 만만해. 그래서 싸우도록 허락해. 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때서? 환경이 문제가 어때서 지난주 출장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난번 시험 봤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 안의 선택이에요. 내 안에 사랑의 이유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모든 것은 사랑의 이유로 통합돼. 예? 그 문제가 바뀌어서 그래서 냄새는 선택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느냐는 것은
내 안에서 내 혼에서 일어나는 선택이라고요. 그 선택의 소스를 제공하는 게 뭐예요? 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소스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생명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 소스를 우리 안에 원재료를 우리 안에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데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환경과 우리의 유전과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스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빛과 긍정성과 생명과 향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거의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 영적인 선택. 네? 영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이를 막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평안을 채우신다면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자, 네 가지 토양이란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혼 안에는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길도 없고 부드러운 풀밭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단지 그렇도록 느끼게 만들 부정성과 긍정성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소스를 결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죄냐의 결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스를 선택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전혀 다른 렌즈가 생겨나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내 안에 내 혼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때마다 다른 소스를 공급받아서 내 삶이 푸른 풀밭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 안에 파도를 만들어내던 내 안에 그 마음 대신에 내가 그 안에서 향기를 평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는 조성되는 것입니다.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조성 스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는 사막 스위치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원수 같은 가족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당신이 바로 그 주님과 단둘이서 이루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중요한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도 있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닌 쪽을 다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정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 왜 선택하게 만드셨느냐고?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보죠. 그렇죠? 그냥 지배만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함으로 우리는 옥토의 초장을 만듭니다. 옥토의 푸른 초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삶을 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정확하게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주님만 따라가리.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 긍정 마인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전혀 다른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스위치, 옥터의 스위치를 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스위치를 켜세요. 그리고 그 편에 서시면 두려움은 따라 들어오지 못해요. 사단도 따라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연습시키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바로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시키세요. 감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죠? 감사. 어려울 때 감사하죠. 예? 왜 어려울 때 감사해요?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스 선택에서 감사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 어려울 때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걸 경험하게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여드리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옥토를 만드는 연습이죠. 응답은 뭐예요? 예스죠. 예스. 예. 아니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못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데 근데 하나님께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획일적인 신자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말해보니까 실제로 그 예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성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행하는 긍정의 힘, 뭐 야베스의 기도 그런 게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전에 내 어미가 나를 수고로운 중에 낳았으나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바로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백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고백은 아무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죠. 아침에 고백하는 거죠. 지금 현재, 미래에 되는 거 보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택하는 거. 강을 건너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렇습니다. 순종, 감사, 응답, 고백, 순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옥토가 조성됩니다. 우리 안에 옥토가 조성되고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환경 탓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는 바빴고요. 그 지난주는 몸이 아팠네요. 그 지난주는 전화가 폭주했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는요 우리 아이가 몸이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왠지 우울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다 틀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사막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나는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예스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재료를 붙잡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질병, 우울증, 과거에 대한 원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No, 미안합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그것과 다시 붙잡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